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은 테마를 다른 분야를 잡았습니다. 20세기 최고 뮤지션 비틀즈를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과거 속으로 돌아가서 추억 속 기억을 하게 해줍니다. 비틀즈는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해체되고, 존 레논이 어떻게 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려주면 좋겠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비틀즈 기원은 먼저 존 레논부터 시작인데, 존 레논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음악 밴드 쿼리맨에서 활동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폴 매카트니를 만나서 폴 매카트니도 1957년 쿼리맨에 합류하게 됩니다. 1958년 존 레논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당시 폴 매카트니 어머니도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어 서로에게 위로가 많이 되었다 합니다. 존 레논은 1958년 리버풀 예술대학에 입학합니다. 당시 음악 활동을 하는데 고등학교 밴드 이름을 사용을 못하였으니 새로운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몇번 수정 후 1960년에 더 비틀즈라는 이름을 확정하게 됩니다. 비틀즈란 뜻은 딱정벌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기 멤버에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스튜어트 서클리프, 피트 베스트 등이었는데, 스튜어트와 피트 베스트는 탈퇴하고 1962년 최종적으로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가 확정이 됩니다. 비틀즈 멤버는 모두 리버풀 출신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1960년에 독일 함부르크와 리버풀에 오가면서 공연을 많이 했고, 1961년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을 만나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합니다. 1962년에 프로듀서 조지 마틴이 합류하게 됩니다. 1962년에 러브 미 두, 폴 매카트니가 곡을 대부분 만들었고 비틀즈 이름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싱글 앨범으로 나와서 영국 차트에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틀즈를 알린 중요한 곡이 됩니다. 존 레논은 대학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신시아라는 여성인데요. 존 레논이 몇 개월 쫓아다니며 구애를 하게 됩니다. 결국 둘은 사랑하고 1962년에 결혼하고 1963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이름이 줄리아 레논입니다. 1963년 공식 첫 앨범 Please Please Me란 앨범을 내고 그 안에 She Love You라는 노래가 영국 차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1963년 겨울에 싱글로 발표한 I Won't Hold Your Hand, 영국과 미국에서 인기를 많이 끌게 됩니다. 이 노래는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노래입니다. 특히 비틀즈의 단정하고 댄디한 모습은 당시 여성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1964년 미국 방문 중 비틀즈가 출연한 에드 설리번 쇼에 미국 국민 7,3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방문 기간 중 빌보드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비틀즈가 차지했습니다. 미국 공연 기간 중 발표한 곡이 Can't Buy Me Love, 이 곡도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하게 됩니다. 미국 공연은 비틀즈를 세계인들에 알린 중요한 공연이 됩니다. 미국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한 비틀즈는 그해 가을 And a Lover라는 곡을 발표했고, 이 곡도 인기를 많이 끌었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비틀즈 노래입니다. 1965년 폴 매카트니가 여자친구 집에서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알려줍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알려준 이 노래를 기억하겠다라는 생각에 잠을 깨어 피아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성하기까지는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6개월 동안 폴 매카트니는 이 곡을 완성하느라 동료 멤버들에게 민폐를 끼쳐가면서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여름 휴가를 리스본으로 가는데 호텔 직원에게 기타를 빌려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 곡이 바로 Yesterday란 노래입니다. 1965년 Help라는 앨범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 Yesterday가 들어있습니다. 멤버들이 처음에는 이 곡이 비틀즈 스타일이랑 달라서 고민했는데 폴 매카트니가 하도 우겨서
앨범에 넣었는데 이게 대박을 칩니다. 당시 전 세계 시대 상황이 2차 대전 이후 산업이 발전하고 다들 공장에서 많은 시간을 노동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휴식을 줄 수 있는 음악이 필요했습니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곡은 현존하는 음악 중 가장 많은 가수가 부른 곡이 됩니다. 1965년 이후에는 세계 각지로 공연을 다녔고 비틀즈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존 레논은 종교 비하 발언을 하게 됩니다. 비틀즈는 예수보다 인기가 많다. 천주교 개신교인들에게 충격이었고 테러 위협이 보이게 됩니다. 1966년 9월부터는 공연보다는 스튜디오에서 녹음 위주로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비틀즈에게 검은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동안 비틀즈를 이끌고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가면서 비틀즈를 만든 매니저 브라이언이 관호로 1967년 사망하게 됩니다. 비틀즈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매니저를 선정할 때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대립하게 되고 또한 존 레논이 새로운 애인 오노 요코를 만나면서 비틀즈는 더욱더 흔들리게 됩니다. 1968년 조지 해리슨은 인도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해리슨의 권유로 인도에 가서 심신을 수행하고 음악도 정리합니다. 영국 귀국 후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사랑은 더욱더 발전하고 결국 존 레논 부인 신샤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폴 맥카트니는 둘의 이별보다 마음 아픈 건 어린 줄리아 레논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줄리안 레논을 위해서 작사 작곡한 게 바로 헤이 주드입니다. 원래 이름을 줄리안이라고 할라 했는데 줄리아 레논에게 상처를 줄까봐 주드로 변경한 곡입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9주간하게 됩니다. 1969년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지브롤타에서 결혼을 했고 이젠 멤버들은 비틀즈를 더 이상 이끌어가기 힘들어했습니다. 1970년 비틀즈의 마지막 노래 레디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곡은 폴 맥카트니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나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비틀즈 노래가 됩니다. 1970년 4월에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를 떠나면서 비틀즈는 해산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멤버들은 모두 솔로로 활동했고 존 레논은 새로운 곡을 발표하는데 1971년에 이매진을 발표합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곡의 가사 내용이 반정부, 반종교 의미가 담고 있어서 인기는 많이 끌었지만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행동은 1973년 3월 그들의 나라 누토피아라는 가상의 나라를 세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존 레논을 현실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미국의 FBI, 영국의 정보원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1980년 존 레논은 더블 환타지라는 앨범을 발표하였고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1위에 오르게 됩니다. 1980년 12월 8일 이날 저녁에 뉴욕시의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아파트에 도착해서 아파트 입구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존 레논을 부릅니다. 그는 마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었고 존 레논 팬이었습니다. 당일 존 레논을 만나서 사인까지 받아간 사람입니다. 마크 체프만이 뒤에서 존 레논이라고 하자 존 레논이 뒤를 바라봅니다. 마크 체프만은 미리 준비했던 권총으로 다섯 발을 존 레논에게 발사합니다. 경비원이 911에 연락하여 존 레논은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그날 밤 사망하시게 됩니다. 범인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불안하게 걷고 있었고 호밀밭에 파수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마크 체프만은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를 존 레논이라 생각하고 세상에 존 레논은 둘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오늘은 비틀즈와 존 레논의 삶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